WTA 투어 하나은행 코리아 오픈 TVN 스포츠. 자, 먼저 홈팀인 가와사키의 선발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정성용 골키퍼, 노부리자토 큐웨이, 오미나미 타쿠마, 야마네 미키, 야마무라 카즈야, 다치바나다 켄토, 그리고 와키자카 야스토, 세코다츠키, 세가와 유스케, 레안드로 다미양, 마르시뉴 선수가 선발 출전합니다. 자, 이번에 원정팀 울산현대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조현우 골키퍼, 김영권, 김태환, 조현택, 김기희, 박호, 이동경, 김민혁, 이규성, 그리고 에사카 아타로, 김지현 선수가 선발 출전합니다. 자, 양팀 선수들이 모두 위치해 있고요. 이제 곧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왼쪽에 하늘색 경기복이 가와사키, 오른쪽에 하얀색 경기복이 울산현대입니다. 네, 오늘 지난 리그 포항전과는 다르게 오늘은 풋백을 들고 나온 울산이고요. 네. 김영권 선수가 다시 중앙으로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쓰리백을 번갈아가면서 사용을 했었던 홍명보 감독이었는데 오늘 경기는 풋백으로... 예. 자, 경기 시작하자마자 김태환 선수와 마르시뉴 선수죠. 예, 지금 신경전이 벌어졌는데요. 네, 이런 것들을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야 꼭 우승을 할 수 있죠. 네, 시즌 초반에 벌어놓은 승점인데 그대로 쇼트요! 살짝 벗어났습니다. 세가와 유스케이의 강력한 쇼팅. 네, 지금도 굴절이 한번 있었고 세가와 유스케 선수가 또 다이렉트 슈팅을 가져가 봤는데요. 네, 순간적으로 흐물어졌었거든요. 네. 이 지난 바툼과의 대결에서도 그 불운한 두 번의 굴절에 의해서 실점이 좀 만들어졌거든요. 네.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네. 네. 수비를 하는 과정에서는 김민혁 선수가 뒤쪽으로 내려와서 수비를 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자, 짧은 패스로 자, 투입을 하려 했습니다만 수비에 발이 걸렸습니다. 야마네 미키. 자, 그대로 올려줬는데요. 자. 잡아놓고 돌아섭니다. 다시 접습니다. 왼발 자. 쇼트야. 슈팅은 가지 않았습니다. 와키자카 야스토. 야, 지금 김영권 선수가 지금 압박을 하기 위해서 앞쪽으로 나왔다가 너무 멀리 나온 상황에서 벗겨졌거든요. 네. 자, 여기에서 나왔던 지금 여기까지 나왔던 선수가 김영권인데 김영권 선수 자리에서 정확하게 슈팅이 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지역을 이규성 선수가 지금도 빠르게 들어가서 커버를 해줬기 때문에 득점 실점으로 연결이 안 된 거거든요. 지금 이규성 선수가 완전히 벗겨졌고요. 네. 예. 슈팅까지 하지만 슈팅이 정확하지 않으면서 울산 입장에서는 다행인 상황이 됐습니다. 이 울산 이 일본 선수들이 접는 드리블 이런 드리블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접는 드리블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자, 박스 다시 한번 예, 박스 안쪽으로 공을 전달했고요. 슈팅 굴절 오. 나갔습니다. 예, 지금 전반 초반에 상당히 좀 수세에 몰리고 있는 울산 현대인데요. 이 다미앙 선수가 피지컬 좋은 타겟형 스트라이커거든요. 네. 지금도 김기 선수를 버텨내면서 슈팅 그리고 코너킥까지 또 만들어냈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 아챔에서 두 번째 이 두 팀이 만났을 때 그때 이제 따라가는 골 두 골을 다 이 다미앙 선수가 만들어냈거든요. 자, 마르시뉴 다미앙에게 연결했습니다. 오른쪽 측면으로 줬습니다. 야마네 미키 올려줍니다. 자, 헤더! 벗어납니다. 오른쪽에서 계속해서 위협적인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 가와사키인데요. 이 가와사키가 우선 다미앙 쪽으로 볼을 집어넣고 거기에서 나온 볼을 가지고 사이드 그리고 다시 크로스 그리고 중앙에서 헤더 연결하는 패턴을 가지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네. 김영권 선수가 끌려 나갔다가 들어오는 이 속도가 좀 너무 늦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상황들이 좀 벌어지고 있거든요. 예. 아타루 왼발로 올려줍니다. 이동경 헤더. 아, 네. 자, 그러나 골키퍼 정면이었습니다. 쪽 측면 아타루. 아타루. 이규성 네. 찍어 차줬습니다. 자, 접을 듯. 이동경 왼발로 흘렀는데요. 다시 잡습니다. 이동경의 왼발이 불을 뿜었습니다. 야, 이동경의 왼발이죠. 네. 지금도 크로스보다는 직접 슈팅을 선택을 했었던 이동경입니다. 네. 야, 여기에서 주고 들어가는 패턴. 그리고 이제 아삭 에사카타로 쪽 말고 이동경 쪽으로 연결됐고 또 슈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죠. 이규성. 자, 패스 네. 돌아섰습니다. 바쿱니다. 짧게 줬고요. 자, 오른쪽으로 줬습니다. 아타루. 박스 모서리육은 안쪽까지 접근했습니다. 이동경 흘러줬고 이규성 접어놓고 왼발 슛! 걸렸어요. 자, 김지현. 자, 김지현. 아하. 그러나 수비에 걸렸습니다. 김영관. 자, 왼발로 툭 찍어 차줬습니다. 자, 이 공을 잡을 수 있나요? 네, 아, 김지현이 잡지 못합니다. 네, 김지현 선수가 지금 조금 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김영호 선수의 킥이 지금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앞바퀴 들어가 봅니다. 좀 더 강한 투시가 필요한데요. 네,
크로스로 일단 풀어내고 있는 가와사키입니다. 자, 전방 패스. 자, 오른쪽 살짝 헐거워졌는데요. 세가 유스케. 세가 유스케. 올려줍니다. 어허. 그대로 벗어나긴 했습니다만. 위험한 궤적이었습니다. 네, 조현택 선수가 이제 공격적으로 올라갔다가 미처 내려오지 못했던 상황에서 왼쪽 사이드 쪽에서 좀 기회를 맞았던 가와사키 프로탈레입니다. 네. 공간 패스가 제대로 들어갔고요. 세가 유스케 선수의 크로스가 상당히 위협적인 궤적으로 네. 갔습니다. 앞쪽으로 볼을 좀 잘 보낼 필요가 있는데. 자, 가운데 연결 슈팅! 잡아내는 조현 골키퍼입니다. 네, 지금도 마르시니 선수가 중앙 지역까지 들어와서 슈팅을 한번 기록을 해봤고요. 네. 김태환 선수가 또 안쪽으로 들어와서 커버 플레이를 해줬습니다. 네. 자, 야마네미 키가 이번엔 낮게 주었는데요. 자, 슈팅이 강하게 맞지 않았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조현택 스미스 하지만 다시 찾아왔던 울산 현대입니다. 반대편 전환합니다. 조현택 가슴으로 잡아놓고 두 선 사이에서 바울 얻어냅니다. 네. 조현택 선수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경기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계속해서 야마네미키와 좀 맞닥뜨리고 있는데 야마네미키도 체력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걷어냈고요. 자, 싸워주는데요. 자, 일단 그대로 갑니다. 백힐. 자, 그리고 일단 주심이 네. 일단은 진행을 시켰고 그 이후에 한번 결과를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울산이 전반전에는 무리하지 않고 침착하게 패스 플레이로 좀 풀어나가는 모습. 자, 전반 패스 연결했습니다. 정성명 골키퍼 정면이었습니다. 야, 연결되지 않으면서 공격이 무위로 돌아갔고 주심의 위스를 올렸습니다. 전반전 마무리됐습니다. 여러 가지 패턴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그런 플레이들이 좀 잘 이어지지 않다 보니까 앞쪽에 있는 미드필더 선수들과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진영이 바뀌었습니다. 왼쪽에 하얀색 경기복이 울산현대, 오른쪽에 하늘색 경기복이 가와사키 프론탈레입니다. 네, 뭐 교체된 선수들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렇죠. 예. 글쎄요, 이 상대가 전방에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울산의 그 패스 타이밍이 너무 늦거든요. 네. 면서 한 명의 선수가 쓰러져 있는데요. 울산현대. 아하. 경고가 주어집니다. 네. 세가와 유스케에게 경고. 네, 조현택 선수를 전반전부터 계속해서 압박을 했었던 이 가와사키의 오른쪽 라인 세가와 유스케 선수인데 네. 후반전에 파울을 하면서 카드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조현택 골키퍼의 네. 킥이 부정확했습니다. 담양 선수가 전방에서 압박을 굉장히 열심히 해줍니다. 네. 야마네미키. 야마네미키 선수도 이제 회복을 하고 들어와서 후반전에 또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조현택 선수를 압박을 해주고 있어요. 네. 자, 등지면서 자, 제쳐질 때 조현택 선수의 파울입니다. 네. 이렇게 올라옵니다. 헤더. 네. 이쪽으로 살짝 흘렀는데요. 왼발 슈팅 굴절. 자, 그러면서 일단 야, 오늘 센터백들도 높은 지역까지 올라와서 눌러주기 위한 움직임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울산의 센터백들이고요. 네. 자, 좀 공격 기회를 가져가 봤습니다만 슈팅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동경의 반칙. 이동경 선수가 슈팅할 만한 공간들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네. 네, 이규성 선수가 오른쪽에서 코너킥 올려줍니다. 네, 헤더 일단 밀어내고 있는데요. 가슴으로 잡아놓고 한번 접었습니다. 이대로 슈팅. 네. 제대로 맞지 않았어요. 자, 하지만 계속해서 살아있습니다. 이청용. 이청용 가운데로 접고 들어옵니다. 자, 왼발로 띄워줬는데요. 네. 헤더 일단 밀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왼쪽 팀이 완전히 제쳐졌습니다. 자, 마리시뉴입니다. 마리시뉴 김태환. 마리시뉴 왼쪽으로 내줬습니다. 김태환. 다미앙. 야, 김태원의 빠른 스피드가 막아냈습니다. 예. 측면에서 드리블 돌파 시도를 합니다. 자, 마리시뉴. 자, 그러면서 여기서 네. 자, 충돌이 있었는데요. 주심은
피스를 불지 않습니다. 네, 지금 마리신유 선수가 잡고 바로 돌려주는 패턴을 좀 시도를 하면서 다미앙 선수에게 연결을 해줘봤는데요. 네. 야, 이 플레이였는데. 네. 왼쪽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마르시뉴입니다. 그대로 가운데로 줬는데요. 슈팅 제대로 맞지 않았어요. 야, 이 센터백들이 뒤쪽으로 내려가 있어서 수비를 하는 과정이었는데 그 센터백과 미드필더 사이 쪽으로 지금 크로스가 한번 올라왔고요. 네. 아, 여기에서 이제 패스가 끊어졌고 이게 한 번에 들어왔거든요. 네. 야, 여기에서 한번 제쳐나고 반대쪽 보고 슈팅을 때렸는데 조현우 골키퍼가 발로 막아냈습니다. 빛이 나는 선방, 조현우의 선방이었습니다. 자, 가운데로 연결해줬는데요. 트래핑이 살짝, 그런데 살려냈어요. 네. 그 점에 왼발 슈팅! 잡아내는 조현우! 야, 이 와크자카야스토가 말씀드린 것처럼 순간적으로 상대를 벗긴 이후에 가속도가 굉장히 좋아요. 네. 지금도 볼을 좀 잘못 잡아놓는 듯 싶었는데 순간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앞쪽으로 돌아서면서. 그러니까요. 네. 여기 슈팅까지 허용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최후방에는 조현우 골키퍼가 있었습니다. 네, 조현택 선수가 좀 무리를 한 것 같죠? 그렇군요. 야, 지금도 다리 사이로 슈팅이 또 이어졌습니다. 네. 와키자카 야스토의 슈팅, 측면으로 공을 전달을 했습니다. 낮은 크로스인데요. 자, 공을 잡았고. 네. 자, 슈팅 때릴까요? 자, 하지만 아직 때리지 못했고요. 이 상황은 좀 먼저 들어가 있었던 걸로 보여지는데요. 네. 자, 박스 안쪽에서 이겨내면서 걷어냅니다. 다시 한번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가와사키. 마틴 아담의 파울입니다. 네, 지금은 이제 와카자카야스 선수가 볼을 가지고 전진을 할 때 야마다신 선수가 안쪽에 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그쪽으로 연결이 됐거든요. 네. 오, 지금 야마무라 가즈야 선수의 무릎 쪽을 좀 마테나노 선수가 가격을 했습니다. 네. 공 이어봤습니다. 야마다신. 자, 가운데로 연결해줬습니다. 자, 살짝 튀긴 했는데요. 그대로 올려줍니다. 헤더 밀어내는 김기희입니다. 자, 왼발로 올려줄 때 굴절. 네. 아직 연결이 됐군요. 자, 침착하게 자, 돌아서면서 왼발 슈팅! 골입니다! 다치바나나 켄토의 중거리 골이 들어갔습니다. 야, 지금도 볼 쪽으로 조금씩 밀고 가면서 이 블로킹하는 수비를 좀 해줘야 되는데 지금 뒤쪽으로 좀 리턴이 나왔고 다치바나다 켄토 선수의 중거리 슛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점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잘 버티고 있었던 울산이었는데 이 정규 시간 거의 종료 직전에 골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자, 헤더가 일단 연결이 잘 됐었고요. 네. 예. 여기서 또 굴절이 있었지만 어쨌든 여기까지는 뭐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빠르게 올라가서 블로킹을 좀 해줘야 되는 상황에서 여기서는 좀 아쉬웠네요. 네. 네. 켄토 선수의 슈팅이 사실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잘 때렸어요. 네. 네. 조현우도 어쩔 수 없었던 슈팅이었습니다. 조현우 골키퍼의 팔 쪽에 좀 살짝 스친 것 같긴 한데. 네. 이 공이 발등에 제대로 얹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1-0으로 앞서 나가는 가와사키 프론탈레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있습니다. 야마다신. 주심의 휘슬과 함께 경기 종료됐습니다. 1-0으로 가와사키 프론탈레가 울산 현대를 꺾었습니다. 네, 너무나 좀 아쉬운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울산 현대가 뭐 나쁘지 않은 경기력이었거든요. 뒤쪽으로 좀 내려서서 경기 운영을 했고 좀 앞쪽으로 올라가기 어려움은 있었지만 골도 충분히 소유를 했고 점유율을 보시면 뭐 비슷한 수치, 그리고 가와사키보다 조금 더 오래 소유하는 이런 모습들도 좀 있었는데 결국에 이 종료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중거리 슈팅으로 실점을 좀 허용을 하면서 오늘 경기를 0-1로 마무리했습니다. 네.